저는 2010년에 기회를 한 32살 윤인범입니다. 전복 양식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전복 현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판매도 하고 택배 이렇게 포장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학을 지나갈 때는 그 해양수산부 그런 쪽에 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남미수산연구소에서 이렇게 인턴을 잠깐 몇 개월 하다가 이렇게 청산으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.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더 드시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는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 그 반대에 무릅쓰고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. 굳이 여기 아니어도 돈은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는 있을 텐데 왜 굳이 청산까지 내려가지고 전복을 키우려 하느냐. 그것 때문에 한 3개월은 아버지하고 티격태격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이라는 건 몸이 배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전복 양식을 하게 되면 작은 단위나 큰 단위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는 안 되게 됐어서 그 어민의 계좌를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. 좋은 점은 이렇게 일이 힘들면서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 점이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. 작업 자체가 수작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양식장 안에서 전복을 키운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. 안돈만 돼도 사실 사교육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걸 연연하지 않고 굳이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방학 때나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 정해놓고 그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고 막 그래도 지금 막상 집에 들어가고 애들하고 놀면은 또 이렇게 또 피로회복도 되고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때가 안 묻었지 않습니까? 거기다 이렇게 때가 묻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화나고 좀 우울하고 할 때는 무작정 그냥 배 타고 낚싯대 하나 들고 나가거든요. 두세 시간만 생각하고 또 마음 다잡고 들어오면은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 자체가 편합니다. 이 섬 자체가. 그래서 그게 좀 매력이지 않나. 이렇게 정보라든지
좀 이렇게 사전에 답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면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좀 성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,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여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은 이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데, 전복 양식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렇게 누구도 하지 않는 그 해조류를 양식을 해서 저희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